112쪽 보세요. 문선 천도 유자연지 상수하니 토끼 당초에 역지기 연부와 왈야 불견득 여하나 단횡도는 거현이라고 읽어요. 거현제저 회카야 교자연이요. 원도는 변시취차 중간요주 양절하야 임지천대저 시기요 임지천거저 시우님 유사주자기요 불심의타 원초획전이라 기 당초에 야지견 태극하면에 유계 음양하고 변치득 일생이하며 이우생 사하고 사우생 달하야 임지추거하야 주성자 물산이 불각성례에 가여차 제정이니라. 문 선천도 유 자연지 상수하네. 질문하되 선천도에서는 선천의 그림에서는 자연스러운 상과 수가 있으니 복희 당초에 역 지기 연부와 복희 씨가 애시당초 그 당시에 또한 그러한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거예요. 왈, 야, 불견득 여하나 야자는 또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불견득 여하 어떠했는지를 불견득 얻지는 못했어. 그 당시는 알지는 못했어. 단 횡도는 거 현재 저 휙하야 교 자연이요. 다만 횡도는 가로로 그린 거죠. 횡도는 현재에 근거해서 획을 그어서 교 자연,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원도는 변시, 취, 자, 중간, 요주, 양절하야, 임지, 전, 레, 저, 시, 기요, 임지, 전, 거, 저, 시우니. 유사, 조작이요. 불심, 의, 타, 원초, 획전이라. 변시, 취, 자, 중간, 요주, 양절하야, 문득, 이 속에서, 요자는 이게 꺾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고 꺾고 해서 두 갈래로 잘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 보면은 원도가 이렇게 반쪽 잘라지고 반쪽 그려졌잖아요. 뒷면, 앞면, 뒷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그런 것이 보인다 이거야 사실은.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지 전 내저 시기. 그 올레자하고 기자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렇게 임진은 그렇게 이 굴러서 오는 것을 기수라고 했고 임지 전 거저 시운이 저렇게 굴러서 가는 것을 우수라고 했다 이거지. 그러니 유사 조작이요. 사자는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조금 조작함이 있고. 불심의 타 원초 획전이라. 심히 그가 원래부터 획을 그은 것에 의지할 수는 없더라. 다시 말하면, 원도와 방도를 가지고 볼 때, 방도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더라는 얘기지요. 핵심은 그거예요. 복희, 당초에, 복희가 처음에, 야, 지견, 태극, 하면에, 또한,
단지 태극 밑에, 태극 밑에 육의 음양하고 태극 밑에 음양이 있음을 보았고, 변지득 그 일생이.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하나가 둘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극 밑에 음양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가 둘이 된다는 걸 알았다. 이후 생사하고 둘은 또 넷을 낳고 넷은 여덟을 낳아서 임지 추가야 그런 방식으로 미루어 나가서 주성 저 물사니 이런 물사들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불각 성내의 그 만들어짐의 각 여차 정전이라. 문득 이렇게 정리가 딱 된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일생이법은 알았지만 일생이법으로 가다 보니까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후대에 이제 풀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요. 근데 앞에서 성인의 손을 빌려서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걸 봐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근데 요 그림에서는, 지금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횡도가 더 자연스럽고 원도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얘기지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